잠깐만 이 길을 따랐던 텅빈 꿈속에 답을 찾았던 하지만 그 끝엔 진리가 없었어 깨달음은 광명의 빛 속에 있었어 오늘은 무참히 만나 빛을 봤지 꿈은 비지 않고 꽉 차있지 시필이 용기와 욕도 유해 그 속엔 진리가 없다는 걸 알았네 모든 걸 보았어 그 속엔 빛이 있어 진짜 공의 의미는 이제 내 앞에 있어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만 남아 미래의 빛으로 세상이 피어나 꽃장 진리 미래의 빛이야 눈을 떠봐 영원한 빛이야 거짓 윤회는 끝났어 새로운 진리 시작됐어 꽃장 진리 미래의 빛이야 모두가 봐 변하지 않아 공은 빛이 않아 가득한 빛으로 함께 가자 빛 속으로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네 사람이 죽으면 윤회는 없다네 같은 것끼리 연기하여 새 생명이 나고 그게 윤회란데 석가의 말법은 이제 끝나고 미르게 시대가 열려 빛나고 공은 변치 않고 영원하게 이제야 알겠어 모든 건 여기에 모든 걸 보았어 그 속엔 빛이 있어 진짜 공의 의미는 이제 내 앞에 있어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만 남아 미래의 빛으로 세상이 피어나 꽃장 진리 미래의 빛이야 눈을 떠봐 영원한 빛이야 거짓 윤회는 끝났어 새로운 진리 시작됐어 꽃장 진리 니에게 빛이야 모두가 봐 변하지 않아 공은 빛이 않아 가득한 빛으로 함께 가자 빛 속으로 모두가 찾는 그 빛을 봐 텅 빈 진리가 아닌 빛난다 이제야 알겠어 내 안에 깨달음 미르게 공사상 끝없이 퍼진대 꽃장 진리 미래의 빛이야 눈을 떠봐 영원한 빛이야 거짓 윤회는 끝났어 새로운 진리 시작됐어 꽃장 진리 미래의 빛이야 모두가 봐 변하지 않아 꿈은 빛이 않아 가득한 빛으로 함께 가자 빛 속으로 끝없이 빛나는 그 진리 속에 미르게 공사상 우리 비추네 모든 걸 넘어서 깨달은 내 길로 우리 함께 가자 미르게 빛 속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난존자, 그리고 깨우쳐 오신 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세상에 알린 태명 해우스님, 석가모니 불께 수기를 받고 미륵 부처님을 만나 미륵 불법을 펴기까지 정직한 수행자의 비참했던 과거부터 깨우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을 마주하기까지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을 처음 마주한 살아있는 증인의 태명 해우스님 태명 해우스님의 13년간의 간절한 소청 끝에 마침내 미륵불법 공사상이 담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한 한국 불교의 기념비적 법문의 탄생 수천 년간 왜곡되어 전파된 기존 불법에 모순된 깨우침 그 뒤틀린 이치를 바로잡다 안양 수리상 용화사 용화 미륵대불 특별 법문 125부 지금 바로 안양 수리상 용화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매주 일요일 사바세기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공사장을 설하십니다. 문의 전화 031-444에